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경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 국정과제들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극심한 정말 헌정사상 최악의 요소야 될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만이 제대로 국정과제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국정과제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다시 우리에게 정권 재창출을 시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정권까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G10을 넘어서 G7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윤힘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 가지 그 화물연대 관련해서도 제대로 잘 대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은 그냥 바라보고 있거나 그냥 뭐 거기에 어떤 혜택을 누리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당에서는 새로운 어젠다로 정책 주도를 하는 것이 저는 옳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윤 후보와 그 당시에 대선 때 함께 그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무리 없이 110대 국정과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어떠한 잡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할 일이 처음 이제 함께 시작했었던 그 정권교체 그 완성이 바로 내년에 총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저는 윤과 안은 최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과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세상은 지금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냉전 상태에 있는 이유도 그 핵심은 바로 군사 패권 전쟁이 아니라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런 뜻에서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그리고 과학기술인 출신의 그 당대표가 있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최상의 조합이다. 이것은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흉내도 못 내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상의 조합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세 번째로는 우리 당의 화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경선 과정에서는 당연히 나오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가 돼서 화합해야만이 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화합을 위해서도 최대한 저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대답하겠습니다. 의원님, 요즘에 여론조사 결과가 안 의원님한테 좀 많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시겠어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저 예전에 뭐 저 나름대로 경험이 있습니다만 좀 사족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30여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굉장히 많은 일들 그리고 많은 시험대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현명하게 제대로 대처하면서 정말로 제가 우리 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일부 16개 의원들이 각자 윤심팔이라고 지적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윤심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힘이 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포인트를 잘못 저기 짚으신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 마지막 한 분. 잘 안 들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원 숫자가 거의 80몇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구성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권 30% 이상 그리고 2040이 30% 이상의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민심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한연대 말씀하셨는데 이철규 의원은 윤한연대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윤한연대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저 그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후보 단일화가 됐겠습니까? 후보 단일화가 윤한연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